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안이 꼬이고 복잡한 일들이 계속 중첩이 되게 되면은 처음 시작점을 한 번 정도 더 복기해보게 되면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정책이 처음 시작되던 그 시점을 한번 돌아가보자 이야기죠.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해법을 우리가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윤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게 3월 6일자입니다. 3월 7일자 보도니까 3월 6일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위주 병원 구조를 바로잡겠다.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전문의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의가 있어야 또 전공의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한참 서슬이 퍼를 때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 이름 결기찬 주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월 6일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자유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에는 자유도 없고 법치도 없는데 무슨 자유주의가 운운하고 법치주의가 운운하는지 제가 아리송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다 AI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검색해보면 자유주의가 뭔가 개인적 기본권을 여러분들 창달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최소한 이번에 의료사태에선 전공의들과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기본권은 어마어마하게 유린되고 침탈된 겁니다. 자유주의란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는 정도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정부 조치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은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정치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한 뭉텅이로 이런 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유리화한 것은 그거는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가 아닌 거죠. 이 서슬푸른 걸 보시기 바랍니다. 3월 6일자입니다. 의대 교수당 학생 수, 변호사 및 의사 수 증가 폭등을 거론하며 의사단체의 주장을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반복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공의 위주의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한 번 더 대통령께서 결기를 보이는 게 어떤가 제가 궁금하네요. 지금 나와가지고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여러분들 운운해가지고 전공의들이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죄다 잡아가 여러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법 공부를 안 해봤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치?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빅6의 전공의 100여 명이 병원장과 장관의 공범 관계를 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러니까 아마
2월 달에 사표 낸 것을 7월 달에 이름다 일괄해서 다 15일까지 처리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자는 조경복지부 장관이고 협조한 자는 병원장이니까 그거를 뭐 사법부가 다 정부도 손들어 주겠죠.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는 아니니까 공동원고 모집을 거쳐가지고 18일 날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장관과 공모해서 사직서 일괄 수리에 수련 권리와 사직 권리를 모두 다 침해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이제 일부 고려대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병원은 앞으로 소송이 이렇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전공의들이 의사를 밝히면은 본인들 의향대로 2월 달에 사표를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문제가 전공의들이 2월 달에 사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때 사표가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2월부터 시작해서 한 4, 5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일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전공의들 당장 이름 그렇게 거론할 겁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사표를 내지 않았냐. 3, 4, 5, 6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앞으로 소송 같은 거 안 하겠다고 사인을 못하겠으면 정부의 명령에 따라 7월 달로 다 일괄에 처리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법부를 가면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이런 정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공익을 위해 가지고 정부와 병원장의 조치가 다 옳았다 이렇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이렇게 사표를 받는 것도. 2월 달에 사직을 냈으면 그 이후에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몇 분 이야기만 들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해임 예고 등 의무 상황이 많은 것이고 근로자는 사임 예고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직 사나만 던지면 끝인 겁니다. 이게 근로자의 권리지 않습니까? 의료 붕괴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받는 겁니다. 마치 의사와 정부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본인에게 닥칠 현실을 국민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정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옹호하니 나라가 이 지경에 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참 처참합니다.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실망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망한 것도 없지만 법을 한 사람이 저렇게 그러니까 피의자들도 평생 동안 저렇게 대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편법이란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거가.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결론 정해놓고 그냥 범죄자를 만들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결론 정해놓고 너희들은 나쁜 놈, 너희들은 나쁜 놈 이렇게 정해놓고 뭐죠?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국민들, 스스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나라에 돈도 없으며 썩어 빠진 유럽식 의료란 망상에 환장하고 달려간 국민들, 전체의 책임입니다. 관리들은 스스로 의료원에서 진료도 안 받으면서 이거 공공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 공공의료 웃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놀고 남을 때리고 공부 안 하고 해외여행 가보면 연로족까지 흥청망청 노는 한국증들이 많습니다. 반듯하게 자라서 어려운 공부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정부에서 죽여라고 잡아 족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1등 국가가 된 데는 의료진이 공헌이 혁혁한 뭐 간호사들 다 포함해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건 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1등부터 최고 인재가 이런 수십 년 동안 의료계에 다 갔으니까. 똑똑함이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착실하지 않으면 의과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고, 공박사님 의사들 위하는 이야기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착실하지 않으면 의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착실하지 않으면, 죽으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의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이러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순박함이 있는 겁니다. 자기 분야 외에는 다른 분야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순진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의사를 그렇게 봅니다. 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들은 그 분야밖에 볼 수 없는 다른 분야를 신경을 염눈을 이름들 염눈을 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염눈을 시간 자체 염눈을 치었으면 여러분들 의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분께 사시는 겁니다. 권역 응급센터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인지 어떤 위치의 병원인지도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 관료라고 정책을 짜니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유치원생들이 아파트를 지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천안 순천항 병원은 부산에서 부산대병원 역할의 병원입니다. 거기가 멈췄는데 한다는 소리가 다 깝깝합니다. 부산대병원이 응급실을 폐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응급실이 권역별로 44개가 있는데 10군데가 이달 다음 달 말까지 여러분들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이 의료 현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권역센터가 중지가 되면은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권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권역을 간다는 것은 시간을 따지는 환자들이 많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안 순천항 병원의 응급센터가 여러분들 문을 닫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정부 대책 조규왕 장관 전공의가 한 명이라 더 돌아온 게 대책입니다. 이거는 전세 사기당한 사람한테 전세금 2억 원을 찾으면 해결된다는 것과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웃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뭐 이제 그런 대형 쇼크가 있는 여러분들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비판이나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루속히 이 중대한 문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겠다 그런 염원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전공의가 하고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집부리지 말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가짜를 진짜라고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한 것은 가짜였습니다. 가짜였기 때문에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처럼 나이가 있고 세상 때가 묻은 사람들은 그냥 허허하고 가짜도 뭐 진짜라고 하는 그게 세상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의료개혁이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짜를 대통령께서 끝까지 진짜라고 우기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는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파국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진퇴 문제가 거론될 겁니다. 저는 뭐 냉정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냥 대통령이 옳은 일을 진짜를 하셨으면 제가 진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공이 있으시고 진짜를 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짜를 진짜라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생각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가짜를 진짜로 계속 지금 우기고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진짜라고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 내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둔한 것이 있다면은 딴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것을 그냥 입을 다물거나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열고 눈을 뜨고 예.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가짜가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대통령이니까 가짜를 하는 걸 두고 아이 대통령이 진짜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가짜를 지금도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실상인 겁니다 의료사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처음부터 가짜였고 지금도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가짜가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는 가짜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